오늘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참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잘하는 책도 우리가 사서 읽기도 하고, 또 기도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베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역장님으로 섬기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역님 드릴 때 네, 구역장님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으면 구역장도 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뭐 안수지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안수지사님이 얼굴이 너무 깜깜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지사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기도거든요. 그래요. 이번 주에 기도가 있는데 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기도는 아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강단에 서면 막 슬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과 응답받는 기도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비록 어눌하고 문장이 짧고 배움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저런 것도 기도일까 할 정도로 유치한 어휘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기도인가? 아, 응답받는 기도구나.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 빌려 쓴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막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라면 우리가 참 조심스럽지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에 말씀사랑, 우리 말씀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 강의도 그래서 했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주기도문을 4주짜리로 만들기도 하고 5주짜리, 6주짜리, 7주짜리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중간 정도로, 5주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시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말이죠, 내게 그런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누구를 붙들고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부 100점 대답을 할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알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종교인들이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에 세 번씩이나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두 가지 명확한 증거를 대십니다. 이 증거를 대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증거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외식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죠.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까지 가지 못했을 때 길에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 여러분도 사실 길에서 기도하라면 사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 있는 데서 두 손을 이렇게 건건하게 모이고 한 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다 저를 쳐다볼 겁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 참 대단한 용기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기도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다. 그건 훌륭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식,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연극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를 잘하는구나,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우리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기도를 사람이 들 때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너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야,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를 참 세련되게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서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가 들으려고 하는 기도, 어린아이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카로운 지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기도 속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심지어 분란 있는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목사가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 쫓아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혈기를 기도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목소리도 변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의 목소리는 이런데 기도만 시키면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시나. 어떤 목사님 밥 먹을 땐 이런 목소리 나오다가 기도만 시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목소리를 바꾸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영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전화했길래 할렐루야 목사님 그랬더니 그만하세요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연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연기처럼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단순한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와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기도,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랑하고 있죠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사람들 들으라고요.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것인가 세리처럼 기도할 것인가, 사람이 들으려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게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으라고 한 기도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에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잘한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멋지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칭찬을 받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기도해서 기껏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세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외식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정리해 볼까요? 시장에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받으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사람이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이 들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증언 부원하는 기도다. 그래서 증언 부원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증언 부원이 무슨 뜻이냐면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막 그런 거죠. 내가 증언 부원하는 기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예배 끝나고 오늘 잠깐 기도합시다 해서 한 3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지사님 그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 무슨 기도 하셨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언 부원입니다 여러분. 뭔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몽롱한 가운데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잠자면 주님 오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식사 기도하고 있네 지금. 네. 이 증언 부원하는 기도죠. 기도의 의미 뜻도 생각하지 않고 막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증언 부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증언 부원하는 기도라도 오래 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치장하죠.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난 5시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증언 부원하는 기도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많이 만난다고 비즈니스가 성사됩니까? 전화로도 되는 비즈니스 성사가 있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기도 시간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너무 자신이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리라. 어떤 분은 내가 이제 오늘 작정했습니다. 기도 시간 내가 5분을 채우겠습니다. 5분을 채우겠다 하면서 시계를 5번을 봐. 5분 채우는 게 아주 힘든 시간. 물론 그렇게라도 훈련하는 거 좋지만 기도가 그렇게 훈련하는 억지로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 부원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부자리 갖고 와서 교회 강대상에 이불을 펴놓고 밤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난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기도한 것입니까? 잠을 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하고 맨 끝에 문자 기도라는 본질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다는 거 주문.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 뭐예요?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록 짧은 기도 단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를 실어서 천천히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정확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두 번째 끝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 한 5분 동안 기도했다고 합시다. 5분 기도에 4분 50초 정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맺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에 마태복음 6장 13절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학용품도 자랑하고 옷도 자랑하고 하고요, 청소년쯤 되면은 뭐 성적 자랑하고 또 외모도 자랑하기도 하고, 청년쯤 되면 자기 다니는 직장 자랑하고 학교 자랑하기도 하고 하죠. 노년이 되면 딱 하나만 자랑한대요. 뭘 자랑할까요? 노년이 되면 딱 자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손주 손녀 자랑, 자식 자랑. 자기가 가진 자랑은 다 끝났어요, 이제. 딱 하나만 자랑한대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뭐 양로원 이런 데 그런 시설 가면 과장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한 20년 전에 옷 한 벌 선물했는데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은 매년마다 옷 선물한다고 자랑하고 과장을. 용돈 이만큼 줬다고 자랑하고 손주, 손녀들 손진 벌금 내가면서 막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래요. 제일 불쌍한 어르신이 누군지 아시죠? 경로당에서 제일 불쌍한 어른, 자식 자랑을 할 게 없는 어른들이. 네. 자식 자랑을 할 게 없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선물도 없고 부끄러움만 주는 자식. 여러분, 우리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십계명 제3계명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런 말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랑과 면류관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막 해요. 안 하던 애가.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했어요. 완전히 부모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얘가 공부하는 목적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학교 가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니 이건 뭐 놀랄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십자가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죠.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혼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 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조금씩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파리 여행은 대부분 다 다녀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별로 저는 파리바게트는 갔지만 처음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곳은 다니지 못했지만 정말 제가 간 곳 중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랑스 가면은 딴 데 다 안 가도 거기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그 아주 먼 곳이에요. 파리에서 한참 내려가서 그 노르망디하고 브리탄이라는 곳 그 사이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몽셀 미셀 수도원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몬트 세인트 미칼, 다시 말해서 성 미카엘 수도원입니다. 그 몽셀 미셸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수도원 건립 1300주년을 했대요. 1300주년. 뭐 말도 안 되죠. 보통 8세기에 건립됐다고 얘기하고요. 뭐 11세기, 12세기에 계속 증축을 했는데, 제가 이 프랑스를 보니까 굉장히 평지입니다. 다 평지인데 뭐 4시간, 5시간 평지만 쫙 달리다가 갑자기 성 같은 게 하나 딱 보이는데 수도원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거니까요. 이 평지에 성처럼 있는 것이 이 수도원입니다. 이 뻘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저쪽 반대편은 다 바닷속에 잠겨 있고요. 이쪽은 지금 만조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만조가 되면 이 성이 섬이 됩니다. 섬. 그냥 그 완벽한 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에는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딴 데서 사진 한 단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수도원이 고립된 섬이 돼버려요. 굉장히 큰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오래, 그리고 마을이 형성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수도원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쪽 제일 가까운 이 뻘에서 안전하게 뛰어가는 것도 900m 정도 돼요. 제일 빠른 단거리도. 근데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냐면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들어오면 그냥 익사하게 되는 거죠. 또 만조가 되게 바로 직전 같은데 물 빠져나간다 해 물이 절퍽거리니까 순례자들이 막 무릎까지 절퍽거리면서 힘겹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또 특별히 많았다고 해요. 순례자들이 거기 걸려 있으면 가서 물건 뺏고 하는 이런 준비된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소건 중에 몽셀 미셸로 가려면 유언장부터 써놓고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예배의 열심 하나는 본받을 만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차버리면 과연 얼마나 수용해서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기 대단한 열심입니다. 또 수도원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평생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르레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르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물건도 나르고 식료품도 나르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봤던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적어도 100여 년 전에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도 올려내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음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옷을 벗고 서로 채찍을 때려줍니다.
서로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세월까지도 우리는 돗닦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자기 자신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함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시는데요, 5장 6장 7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이 산상수훈이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구제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이 구제에 대해서 위아래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바로 말씀이 구제라는 말씀이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저는 이 수도원 제일 옥상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저쪽엔 다 차 있어요. 아주 높은 곳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오래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건한 생각도 많이 했겠지만 얼마나 괴로웠을까?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개인의 삶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과연 그리스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의 거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 이거 주기도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골방기도에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